당구는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네, 두 번째 경기를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루키 체넷 선수는 김준태 선수와의 맞대결에 앞서 있었고요.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체넷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초콜릿 선수가 태풍 선수에게는 1대2로 지금 패배를 했죠. 아, 그랬군요. 네, 예. 패배를 했고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선수들이 두 선수들이 예. 첫날이 좀 이 기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첫날에 좋은 승수를 거두고 나머지 경기들을 예, 해야 될 겁니다. 예. 우리 저희가 뭐 16강, 32강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선수들의 성적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최고의 8명이 나온 상황에서 모든 선수들이 정말 평균에 버리지 2점력이 육박하는 선수들이 모아놔서 그렇죠. 야, 저 끌리는 속도 보십시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끌렸습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저렇게 끌어칠 때 내공이 저렇게 빠른 속도가 나오기 힘든데 야, 강력하네요. 네,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이런 그러니까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속이 붙는. 터키 선수들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어제까지는. 네, 8강에 예. 자기들이 터키 선수가 4명이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네. 터키 입장으로서는 정말 어제 하루는 거의 엄청난 축제 같은 분위기였죠. 연속 7득점까지. 이 선수들이 무서운 점이 뭐냐고 하면 이 32강보다 16강 에버가 더 좋고 16강보다 8강이 더 좋고 이러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지금 경기 수가 많고 오랜 기간 동안 시합을 이루어지면서 컨디션이 떨어질까 걱정되는데 이런 탑클래스 선수들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경기 점점 몸이 끌어올리고 에버리지가 높아지는 이런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속 8득점째. 네, 시작부터 정말 불을 예, 당기고 있는. 네. 사실 이게 그 말이 쉽지 매일 이렇게 경기를 하고 매일 이렇게 그 한 경기 이상씩 이제 소화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네.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는 뭐 옛날에는 뭐 당연하게 뭐 당구만 잘 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지 않고 몸 네. 관리, 체력 관리. 그리고 정신적인 멘탈 관리, 여러 가지 당구 기술적인 위의 관리도 자기 관리죠. 한마디로 선수로서의 프로 선수로 자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예. 안으로 돌리기 정확하게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일목적 공을 먼저 보내놓고 완벽하게 득점합니다. 횡단샷까지 들어가면서 연속 4득점. 키스까지도 예, 어느 정도 야 도와줍니다 지금. 이 횡단을 득점하면서 다음 공이 좋기를 바라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데 키스가 나면서 좋은 기회를 다시 맞았습니다. 일목적 공의 방향성을 봐야 되겠죠. 대전 예, 루틴입니다. 일목적 공을 대전을 돌리고 나는 반대쪽으로 또 바깥 돌리가 돌아가고 좋은 루틴이죠. 세계 랭킹 17위고요. 초콜로 선수보다는 세계 랭킹에서는 다섯 계단 밑에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실력의 선수들이고 이 정도 이제 순위 차이라면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걸 지금 예상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그런 데이터라고 좀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토탈 뭐 누가 몇 승 더 했다 할 수 없지만 이 단일 경기에서 이 누가 한 게임을 중요한 순간 이기고 지고는 이제 선수들의 이제 그만큼의 집중력, 마음가짐, 그리고 약간의 운,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죠. 비켜치기 짧게. 아, 어려워요. 네. 방금 같은 공은 정말 힘 안 들, 힘이 들 필요도 없고 편안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득점하기 가장 어려운 공입니다. 하루에 한 100번씩 연습해도 이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되는 그런 공입니다. 예. 그런 공이. 너무 단순한 라인이지만 민감한 공이죠. 대신 저런 공은 득점만 되면 다음 공 연습도 보장되는 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선수는 횟수권 한 장 차이로 지나갔다고 하죠.
헬스코는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 20, 30대 동호인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예. 있어요. 30대 동호인분들까지는 쓰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예. 헬스코는 사용하셨었습니까? 네. 토큰도 사용했었죠. 아. 시간을 이제 시간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네. 테네 선수는 여기서 이제 연습 득점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야, 득점했네. 길게 들어오면서 연속 득점. 이제 뭐 불리할 게 없죠. 남의 네. 3점 정도는 충분하고 시간은 이제 자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3점을 다 사용하면서 득점 득점 매만 신경을 써야 되죠. 이게 마지막 이닝에 좀 다득점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펜스를 일단 세이프티 플레이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공격력이 네. 약간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정말 예민한 바깥 돌리기인데요. 아, 네. 이게 지금 투쿠션으로 키스가 나면서 맞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루피 체네 선수, 이 터키 국적의 두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 1세트는 15대 12로 초클루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이런은 각각 초클루 선수가 9점, 체네 선수가 6점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리그전에서 정말 든든한 자신감으로 예, 접근할 수 있어요. 1접구를 아주 얇게 공략을 했고요. 무난하게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아, 예쁘게 잘 맞아준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 5득점째 자, 플러스 라인으로 공략합니다. 네, 정확했습니다. 이런 플러스 라인들은 예전에는 참 어려운 라인으로 분류됐는데 요즘은 이제 당구에 대한 연구가 많고 기준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국내에 있는 동호인분들도 저 정도의 빅볼에 위치해 있으면 참 잘 맞춰요. 옆 돌리기. 아, 이런 에러가 나오면 힘듭니다. 지금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바깥 돌리기 득점. 일종의 그러니까 좀 스포츠 종목마다 불문율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암묵적인 네. 이제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데 당구에서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감정을 좀 억제하는 게 네. 일종의 그 선수들 간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불문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리버스 핸드 득점까지 갑니다. 연속 득점. 자, 정말 전기왕공인데요. 회전. 예. 네, 정말 예쁘게 칩니다. 저 안에서 얇은 두께로 맞추면서 회전을 충분히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야, 득점 될 만큼만 회전을 주는 건 아예 또 안 주면 되지 않고 그렇죠. 득점에 필요한 양만큼의 회전을 주는 게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 저게 사실 이적구 쪽으로 올 때 각이 많이 휘어져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맞습니다. 아, 정확했습니다. 이 자리에 몇 분을 앉아 있어야 했던 걸까요? 루피치네 선수가 테이블을 내려친 이후에 그 이후에 첫 이닝인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기의 감정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그 이제 감정이 해소가 되느냐 네. 아니면 본인의 감정이 계속 자기가 빠져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자, 득점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더블 쿠션. 잘 연속 득점. 현재까지는 좋아요. 야, 루피네 선수 오늘 경기 그렇지는 본인은 일단 더 집중을 하고 더 잘 쳐야 됩니다. 야, 키스를 빼는 모습이 정말 예리하게 잘 들어갔는데요. 네, 아, 멋진 샷이었습니다. 있죠. 예, 연속 득점. 자, 루피첸 선수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오늘 3명씩 한번 감아보는 조클로 선수인데요. 옆돌리기 들어왔습니다. 연속 득점 루피첸의. 매우 신중합니다. 지금 횡단샷 롱쿠션 키스를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렵네요. 지금 피했습니다만. 네, 예. 조금 더 얇은 두께로 공략하게 되면 득점 자체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키스를 빠져나가지 못해. 자, 이번에는 일자로 쭉 가야 되죠. 네, 끌려서 가면 안 되죠. 지금은 완전히 길게 득점하는 이런 상황. 이 보통 그래서 이 동호인분들이 선은 잘 아세요. 그러니까 원쿠션을 어디까지 보내야 되는지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보다 내 공의 형태가 밀리면서 가느냐 끌리면서 가느냐 직진의 움직임으로 가느냐 치기 전에 그게 상상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아, 이 공은 내가 약간의 라운드를 그리면서 밀리는 모습으로 가면 득점이 되겠구나 이런 상상을 잘 해야지. 예, 당구의 수지가 일단 실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살짝 한번 꿀렁하고 밀리는 모습이 또 중간에 그려졌거든요. 미세하게. 네.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타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밀리는 이런 동작. 상상치군요. 네, 상상이 풍부하기보다. 예. 패턴들이 있어요. 네네. 뒤로 돌려치기 몇 가지 패턴, 뭐 옆돌리기 몇 가지 패턴, 비껴치기 몇 가지 패턴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 패턴들을 조금 수학 공식 외워두듯이 외워놓고 그 안에서 이제 본인만의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예. 내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어떤 것을 대입을 할 것인지. 3득점. 사실은 이제 그거 계산해졌습니다. 그런 통계를 좀 내보았으면 좋겠어요. 스포츠는 모든 스포츠가 통계가 매우 중요하죠. 네. 스포츠 중에서 당구도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뭐 바깥 돌리기 몇 프로 이런 통계도 통계지만 감정을 표출하는 선수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런 좀 통계 이런 웃는 선수가 더 많이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통계도 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번외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네. 네. 감정을 경기 중간에 표출하고 뒤집는 선수를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시간은 이제 모두 소진이 됐고요. 이 경기는 이제 초콜릿 선수의 승리로 일단 돌아갔습니다. 네. 5득점째. 이 당구에서 이 멘탈 관리 이런 것들 선수의 성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로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실력의 클래스가 많이 차이 나면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말 비슷한 선수들끼리는 그 감정 조절에 따라서
자, 이번에는 아, 네, 캔버라 차로 빠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초콜릿 선수가 1세트에 이어서 2세트까지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승리를